닥터로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죠. 안전성. 그 사람이 지상에서 승객이라든지 지상 요원이 접근했을 때 닥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. 예를 들어서 오픈된 프로펠러가 돌고 있으면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죠. 그런 안전성의 측면이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닥트가 가진 기본적인 효율입니다. 닥트를 이제 프로펠러 실게 되면 최대 한 60% 이상의 그 출력 효율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죠. 그 닥트를 실게 되면 일반적인 그 헬기타고 다르게 제어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집니다. 그 닥트를 타고 넘어 올라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 피치 업 비행체를 들게 하는 모멘트라든지, 또 직풍이 불면은 옆으로 쓰러지는 모멘트, 밀리는 모멘트, 밀리는 힘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후방이 보는 바가 후방 프로를 별도 장착을 해야 되고, 그 제어 측면의 연구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. 그 기본적인 제어 문제라든지 직풍에 관한 강건성 그런 걸 잘 해결을 하게 되면은 수직 착륙 개인 항공기에 적용을 해서 그 누구든지 타고 나를 수 있는, 안전하게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그 비행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.